피아노 소리와 제 목소리만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다. 땡스 투 이제 앨범의 가사 글 대신에 노래로 만들었는데 아주 굉장히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마지막 트랙입니다. 진짜 이거 몰랐네. 피아노 이렇게 좀 멋있었다 노래가. 노래 좋은데? 이거 짚은 거를 딸 키로 봤으면 좋겠네. 예, 예, 예. 마지막에 여기서 올라왔으면 좋겠다. 보이지 않는 곳에. 끝내면 돼요. 나는 그러고 싶은데. 그렇게 할게요. 그 깔끔하게. 땅따라란따따따따. 이거야. 그거 좋다. 네. 그쵸, 마지막에 사람들이 승리야 눈물 흘리다가 땅 이때 눈물 딱 떨어지게끔 오케이. 마음에 드시나요? 마지막? 오케이. 그런 것 같은데요? 장난 아닙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저 정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? 저 정도요? 응. 안 될 것 같은데요? 쉬워요 코드가? 진짜요? 뭐? 저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배워가지고 방송에서 한번 해야 되거든요. 이거 그대로 제가 복사해가지고 많이 못했죠? 너무 중저시 무작정 들어가서 했잖아. 이번 곡은 좀 의미를 담아야 되니까 너한테 묵상할 시간을 줄게. 이 문제 딱 들으면서 불려 끄죠. 그러면 그럴까? 와인이라도 한번 준비할까? 오늘은 깨끗한 마음을 하기 위해서 다 벗고 노래를 부르겠어요. 누드로 안에 불 꺼지거든요? 네. 자, 감정머리 또 아니에요. 한 번에 올까요? 네. 언제나 환한 미소로. 굉장히 힘들어요. 좋아. 맛있어. 어디서 오시? 한번 들어볼게요. 처음부터 인트로부터 쫙 들어볼게요. 이게 가사가 인마월드라고 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을 노래로 만든 건데요. 이런 고마운 마음이랄지. 진심을 담아서 불러야 되는 노래라서 또 제 목소리가 돋보이는 노래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잘 돼야 돼서 좀 분위기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. 맞아요. 그 전에 뭐였죠? 그거 좀 밝아졌는데 이게 좀 되게 뭐 애절하면서 좀 하면 된다 역시. 역시 노래는 너무 생각하고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너랑 작업하면서 그 절실히 느꼈다. 그동안 너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.
해봐 하다가 이거 합치면 이제 좋은데? 이렇게 되죠.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네가 무의식 중에 네 곡이 있었던 거지. 네 곡이 무의식 중에 있었던 거야. 그곳에서 살고 있지. In my world 언제나 환한 미소로 날 보며 웃어주던 사람들과 So let's fly Just you and I Don't cry, no I don't cry 난 이렇게 항상 네 곁에서 노래 부를래 넌 그렇게 지금처럼만 날 바라봐줄래 난 눈을 감는 그날에도 다시 너를 감싸 안은 채 이러고 보너스에 스트롱 베이비 나오는 거야? 여기서 바로